GD도 그렇고 뭐 태양도 그렇고 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생이 뭐 연습생 시절 뭐 당연했겠지만 이게 굉장히 고생이 많잖아요. 내부는 좀 어땠습니까? 정수기를 열심히 맞죠. 정수기 물 갈았어요. 회의원은 정수기 물을 갈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맞아 직접, 그러네. 그래 거울도 직접 거울도 직접 닦고 맞아요. 아, 화장실 그 청소하고 안무실 거울 맞아 맞아. 네, 화장실 청소도 맞아, 맞아. 했죠. 화장실 청소도. 네. 아니, 태양하고 태양하고 지디는 그 형들 밥 세팅 주문 기본이죠. 네. 그 네 분이 좀 그 연습생 시절만 해도 YG가 그때보다는 좀 약간 상황이 식당도 있고 할 때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는 그 전이죠. 네. 식상 그 명부에 음식나라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동네 그 한식집 그 배달해주시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근데 이제 금지를 시켜놨었죠. 뭐 다라 언니만 닭볶음탕 먹어도 되고 왜요? 저희는 식단을 해야 돼서 네. 저희 순두부찌개 이 정도까지 가능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식단 관리를 해야 되니까 헤비한 거보다는 네네네. 단백질이 좀 들어간 걸로 네네네. 그래서 몰래 언니 이름 적고 맞아 누가 내 이름 다라 언니 이름 네. 적고 다라 씨는 상대적으로 좀 더 헤비한 걸 먹어도 되니까 네. 아, 아 특히 식단 관리 좀 철저하게 하는 멤버가 누구였어요? 저도 아, 민지 자구 씨. 네. 네. 저희 둘이 두 분은 그 샌드위치만 먹고도 막 버티고 그랬었어요 그때. 아. 네. 그 샌드위치 이제 집에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요 만들게 되더라고요 저희 메뉴를. 아 진짜. 네, 너무 자유롭게 넣으니까. 토핑을 자유롭게 이제 주문을 해서. 씨엘 맛이 있어서. 씨엘 맛은 뭐예요? 그 토핑 서 터키에. 네 샌드위치. 어 터키에다가 할라피노 추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왜 광고 주세요? Girl please. 산다나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한테 광고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샌드위치를 너무 즐겨 먹었기 때문에 네. 아, 산다는 뭐 지금도 많이 안 먹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네. 그래도 최근에 밥 한 공기를 혼자 드셨어요. 맞아. 네. 나 드디어 사진도 찍었어. 드디어 밥 한 공기를 먹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 최근에 네. 밥 한 공기를 드셨어요. 처음에 이게 끝나고 이제 멤버들끼리 모여서 아, CL의 표현이 너무 웃기잖아요. 최근에 밥 한 공기 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투병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몸이 회복되셔가지고 예, 아, 건강을 회복한 컨디션이 돌아와서 예, 집안의 어르신처럼 제가 알기로는 박범희 씨가 그 당시에 옥수수 금지였어요.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조세 못 어떻게 알아? 21 TV에 21 TV 저도 이제 21 팬이었으니까 보면 박범희 씨가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서 회사 내에선 박범한테 옥수수를 주지 마라. 네. 그래서 박범희 씨가 몰래 옥수수를 몰래 먹다가 걸려서 맞아요. 맞습니다. 걸려서 What's up? We 21. Hi. 어제 맛있더라. 또 그런다 또. 아 또. 맞다. 나는 옥수수가 싫어요. 옥수수가 싫어요. 아 참 네, 웃긴다. 맞습니다. 아 우리 저기 박범은 옥수수 금지. 네. 써서 아. 붙여 있었어요. 아. 진짜. 아 너무 재밌네요. 이게 이제 데뷔 전에 업계에서는 말 그대로 여자 빅뱅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그렇죠. 파다했어요. 연습생 시절에 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눴는지. 아 진짜 빡셌는데 멤버들이 다들 열정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민지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도 새벽 두세 시까지 집에 안 가요. 연습실에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이제 이 멤버들을 보다 보니 훨씬 더 타올랐던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들이랑 같이 그룹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 보컬 연습을 너무 맨날 해가지고 뭐 춤 연습을 하러 가면은 자연스럽게 노래를 할 정도로 연습생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라이브 연습을 할 정도로 2009년입니다. 드디어 이제 SBS 인기가요에 업계 소문이 파다했던 2NE1이 드디어 데뷔를 합니다. 진짜 파격 그 자체였어요. 뭐 헤어스타일, 뭐 여러 가지 뭐 춤, 뭐 여러 가지 노래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 뭐 음악, 패션, 방송 모든 것들이 신드롬이었습니다. 다 유행이 되고. 그렇죠. 뭐 거의 휩쓸었어요. 아, 네. 휴대폰 광고도 있었고. 있었고. 롤리 롤리 아시죠?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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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상큼하게 다가와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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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나를 원하잖아. 이거. 아. 24cm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많은 브랜드도 유행을 시켰고. 네. 맞아요. 저희가 그 의류 브랜드 스포츠 의류 또 유행을 시켰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카메라, 화장품, 맥주 등등. 어, 맞아요. 네. 그렇죠. 아 시엘이 왜 이렇게 산다라가 얘기만 하면은 자꾸 잘. 아 힘든데. 아 어떡하지? 아 들켰어요 지금. 아, 여기서 감다. 안 보이는데. 아,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산다라가 언니인데도 우리. 아니 그때 콘서트장에서도 오늘의 소감이 어때요 해서 산다라 씨가 얘기하니까 시엘 씨가. 기억나죠? 아니 데이터죠. 아니 언니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예. 데이터예요. 예. 어.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어. 이 정도면 어. 언니가 여기서 멈추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미리 미리. 그게 바로 네. 리더의 역할이죠. 아 좋아요. 그게 뭐라고요?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언니. 너무 사이드적이에요. 그게 이거는. 리더의 역할이에요. 아 산다라. 아 너무 재밌어요. 뭐 특히 저 뭐 다른 분들의 헤어스타일이나 이 뭐 이런 것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산다라의 저 뭐 야자수 머리. 아 네네. 네. 야자수. 사실 저거는. 따라하고 싶어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때 개그계 쪽에서 많이 따라해 주셨어요. 그때 막 너무 감사했죠. 다양하게 따라했고. 네. 그 당시 그 축제 촬영에는 위에 그 뭐지? 선루프가 없었어요. 하이탑이 없었죠. 네, 벤에도 네.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목에 담이 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왔던 기억이. 아,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건? 네, 그 당시 스타일리스트와 시엘 씨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항상 좋은 아, 아이디어를 많이 줘요. 시엘이 그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하고 좀 협의를 한 거예요? 협의보다는 이제 재밌는 걸 하자. 그때 당시에 어. 또 굉장히 펑크의 영향이 많이 받았어가지고. 예.